맞네요. 안녕하세요. 그럼 보통 남자들은 어디까지 용서해요? 잘못한 게 꽤 있다는 전제하에. 글쎄요. 여자친구 있으시죠? 아, 많으신가? 영리하고 아주 예쁜데 몹시 차가운 사람 한 명 있습니다. 나쁜 여자 만나시는구나. 시술은 잘 보셨어요? 보통 제가 주사 놓는 거 보면 무조건 다시 오시던데. Does that sound like something you want? Yes. 아, 혹시 그거 아세요? 공기를 다 안 빼고 주사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. 네? 손명호 씨 어떻게 하셨어요? 나한테 뭔 짓 했어? 깨셨어요? 박연진 씨? 안 좋은 꿈 꾸신 것 같은데 좀 더 누워있다가 가셔도 됩니다. 마 씨가 좀 덜 깨셔서 살짝 혼동이 오신 것 같은데 어디가 불편하신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겠어요? 아, 그땐 죄송했어요.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. 근데 혹시 그날 제가 이상한 얘기하지 않았나요? An empty street, an empty head, a hole inside your brain. 보통 남자들은 내 아내나 여친이 자연미인이길 바라지만 나만 모른다면 쌍수든 양악이든 신경 안 쓰죠. 이미 알아버렸다면요? 그럴 땐 필러가 답이죠. 아름다움은 유지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니까 시침뚝이 가능하거든요. 들키기 전까진. 확실히 턱라인도 잡히고 아름다워지셨는데. Ariana, what are you doing here? 와, 되게 의외의 장소에서 또 뵙네요. 왜 불도 안 켜시고? 화장실 찾다가요. If 2 plus 2 was 4, right? And 5 plus 5 is 10, okay. What the fuck is this? 근데 아까 뭐 찾으시던데 이거죠? 받으세요. 이젠 뭐가 더 필요하진 않아서요. 운전 조심하시고요.